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계속되면서 이제 한 가지 깨달으시는 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덕을 쌓고 뭐 돌을 닦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 기쁨, 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아홉 가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랑,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죠. 혼자 막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거 안 돼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쁨, 그냥 혼자서 기뻐서 좋아서 희죽히죽 웃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관계예요. 화평, 평화, 평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혼자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참음, 뭐 뜨거운 그 열탕이나 무슨 뜨거운 한증막에서 오래 견디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친절, 자비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 혼자 친절합니까? 예, 다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다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다. 그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두 번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나의 인격적인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품들을 모아놓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두 가지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다. 또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이두 가지를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여섯 번째 양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이란 말 여러분 익숙한 말이에요? 물론 교회를 다니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서 양선 양선 해보긴 했지만 여러분 교회 말고 이 양선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양선, 한자로는 어질량, 착할 선, 어지르고 착함 그렇게 할수 있죠. 영어 성경에는 goodn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함이라고 할수 있는데 성격이나 몸가짐이 어지르고 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양선이란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냥 어짐, 착함, 선함 그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양선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선함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선함이라는 표현을 쓰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은 어진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서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을 선하다, 착하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선 생김새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생김새 자체가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한눈에 보면 그냥 착해 보이잖아요. 왜 웃으세요? 공감이 안 되나 봐요. 아, 제가 생기기는 착하게 생겼어요. 또그 사람이 하는 어떤 언행, 말이나 행동을 보고 착하다 그럴 수 있어요. 부모 말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가 되자. 착한 아이가 되자. 그러고 자랐어요. 아내 말잘 듣는 남편, 착한 남편입니다. 여기 착한 남편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죠?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매우 주관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이에요. 나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해요. 착한 걸로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먼저 천국 갈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굳이 기독교 신앙과 연관 짓지 않아도 착하다라는 말,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얼마든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착함, 선함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기독교 신앙 없이도 착하게 사는 것과 우리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의 착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맺어지는 인격의 열매가 착함이에요. 성경이 이 착함, 선함에 대해서 뭘 얘기했는지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goodness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 모두 619번이나 사용되는 단어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여러분, 한두 번 착한 일을 했다라고 그 사람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모든 사람 다 착해요. 착한 일을 한두 가지쯤은 다 하고 삽니다. 착함은 그래서 단순히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올바른 마음. 악이라면 모양이라도 버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착함이에요. 진정한 선함은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요, 갈팡질팡이에요. 어떤 때는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때는 또 순식간에 악마의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알고 있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비참하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함, 착함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을 읽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14절 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세요? 수긍이 되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까지도 힘든데 축복하라는 거 이거 가능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 다 있으시죠?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으시죠? 그런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20절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 게 우리들인데 어떻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다는 소식 들으면 그거 쌤통이다. 잘 됐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그래요. 이게 좀 상충되는데 모순인데 구약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구약의 율법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좀 복잡한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라고 부정은 못하겠는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는 이길지 모르지만 나 스스로는 지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주먹을 주먹으로 갚으면 속은 잠시 시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악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선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내 속에 있는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예요.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도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해오던 착함, 선함, 이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착함, 선함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되셨을 텐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선의 기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구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그러면서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라고 물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선한 일에 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러저런 게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선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대화의 초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어떠어떠한 일을 하면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사람이 돼야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성경은 내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에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가 전도서 보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단순하게 평범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잡해졌죠. 관계도 복잡해지고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내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단순하고 평범했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선함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잘 아는 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새 번역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고 구원받고 선한 존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될 때 그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 하나님의 작품이 돼야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 본문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고 내 죄악된 구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그 일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온전한 간섭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눈빛에서 표정에서 말을 통해서 착함이 스며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음성, 눈빛 모든 게 선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의 그 선함으로 악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양선, 굿우니스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양선이라는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Day and night.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되새김질 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되새김질에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채워지게 돼 있다. 워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월드, 세상으로 채워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워드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를 세상 일, 월드가 채운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The scripture will keep you from sin or sin will keep you from the scripture.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가로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왜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 금년 이제 1년 다 갔는데 금년 초에 여러분 작정하신 것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금년엔 성경 1독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정하시죠. 뭐 성경 1필사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돼요? 다른 책 그렇게 뭐 다른 책에 비하면 그렇게 두꺼운 것도 아닌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우리를 성경책으로부터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뭐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도록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성경의 앞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믿으세요? 근데 앞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어보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드라마는 첫 회부터 마지막까지 빼놓지 않고 봐요. 보고 또 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요즘은 종이신문 잘 안 읽지만 신문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까지 다 읽어요. 여러분 H마트 가서 여기 뭐 교민신문들 보세요. 광고가 한 3분의 2? 광고까지 다 읽어요. 그런데 성경은 샅샅이 읽지 않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날마다 주식 시세 어떻게 변하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여다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어렵다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쉬운 성경을 읽으세요. 쉬운 성경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번역이 많이 나와서 새번역 성경도 있고 공동번역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도 아주 의역을 했지만 잘 되어 있는 성경책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찾아서 읽으세요. 제 방에 있으니까 와서 사서 읽으세요. 제가 그냥 드리면 안 읽으니까
좀 쉬운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서 읽으세요. 비싸지도 않아요. 두 번째,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가 그 사람을 좌우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As a man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가장되게 뭐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란 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인격이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사람들 볼 때 하는 언행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마음속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죄가 시작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죄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부르죠. 사탄이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줄 때 어디에다 줘요? 마음과 생각에다가 줘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죄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요, 그게 점점 자라요. 그래서 죄를 낳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죄의 씨앗이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예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해요. 나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보는 게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모든 죄는요, 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눈이 죄를 짓는 첫 장소예요. 첫 우리 몸에 가장 1차적인 게 눈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우리 눈이 선한 눈이 되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죄로 인해 흐려지면 우리 삶도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요, 한 번 본 거를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잘 잊어버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의식적으로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는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우리 몸이 죄에 기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눈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확고한 믿음,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상대적인 세상이에요. 옳고 그름이 상대적인 거예요. 너는 네가 옳은 거 추구하고 나는 내가 옳은 거 추구하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소위 개방된 마음,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성숙하고 세련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남을 쉽게 내 기준으로 넌 틀렸어, 이건 잘못됐어, 내가 믿는 것만이 절대적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정말 우리 죽고 사는 문제, 정말 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옳은 것을 붙잡고 때로는 그 옳은 것을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각오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9절,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의 9절에 보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 그러셨죠. 근데 우리는 죄인은 미워하면서 죄는 미워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하면서도 나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우리가 뭐 부정부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죠.
근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은 비난하는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부정부패를 통해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지 않고 죄인만 미워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미워하면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박해를 당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말하듯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내 기준에 대해서 늘 기도해보고 늘 또 돌이켜보고 또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늘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려면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옛날에는 교회가 너무 세상과 담싸서 문제인데 지금은 그 담이 너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들 하는 일에 적당히 섞여야 인정받는 그런 사회예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선함을 가지려면 때로 세상과 맞설 수 있어야 돼요. 요한 3서 11절,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세 명의 젊은이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여러분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죠? 온도계, 썰모미터는 뭐예요? 내 체온이, 내가 열이 나면 온도가 올라가고 날이 더워지면 온도가 올라가고 날이 추워지면 온도가 내려가는 게 온도계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은주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온도계예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뭐예요? 집에 있는 이 저 히터, 더모스터트 생각하시면 돼요. 날씨가 추우면 더모스터트가 히터를 가동해서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면 히터를 작동해서 기온을 올려주고, 또 날이 더워지면 에어컨디셔너를 작동시켜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서머스테트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성도는 세상과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선을 행하는 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마지막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서는 안 돼요. 나하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나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12월 달 목장 교재가 뭐였어요? 주제가 공동체였죠. 공동체. 근데 금년에 전체 목장 예배 교재 주제가 영적 성장이었어요. 내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원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적 성장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교재 히브리서 10장 읽으셨죠? 지난주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아무도 안 나나요? 요절이 몇 절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었죠. 그 요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 시대에 나 혼자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태주면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우리가 친교를 갖는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아, 교회가 골치 아파서요. 여러분 골치 안 아픈 교회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이단이라고 불러요. 이단 교회 가보세요. 문제가 없어요. 이론이 없어요. 일사불란해요. 평안해요. 그런 거 원하시면 이단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는 거, 선한 사람이 되는 일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삶을 영위하는데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있다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있고 기도의 동지들이 있다는 거 기뻐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예. 앞에는 개역개정이고 뒤에는 새번역으로 제가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먼저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새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두 번째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써 세 번째 선과 악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려는 용기를 가질 때 마지막으로 동료 크리스찬과 함께 동료 교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 개인적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하고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함께 나아갈 때 그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때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리하게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선하고 착하고 또 바른 인생으로 그런 열매를 맺고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열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